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됐던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4년간 4조 1000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노트북과 태블릿 등 IT용 OLED 패널 공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전국 곳곳에 60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지난달에 밝혔죠.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아산시입니다. 아산시에 세계 최초로 8.7세대 OLED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경기 둔화와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건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 등 경쟁 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부가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그룹주들을 포함해서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관련주까지 오늘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관련 이슈 후속 기사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SK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조단위 투자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역시나 친환경 에너지 조성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1조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SK그룹은 2027년까지 1조를 투자해 부천 대창지구에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약 13만 7천 제곱미터 규모, 그러니까 4만 1000평의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차세대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그리고 탄소 저감 등 친환경 기술 개발 연구 분야 조성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SK 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SK 에너지와 SK 온, SK 시 등 친환경 기술 개발 관련 7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소식과 함께 관련 모멘텀이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완성차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인기 신차 출고 대기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차가 출고 대기까지 길게는 무려 30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점점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대기 시간도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18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2개월로 줄어들게 되고요. GV8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도 30개월에서 7개월로 무려 23개월가량이 단축되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코로나19의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국내 공장 가동률을 100% 이상 끌어올리면서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올해 최대 판매, 최대 실적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실적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러한 완성차 업계의 훈풍이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차량용 부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사입니다.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2032년까지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바이오는 인체 장기에 존재하는 수십 조개의 미생물과 유전자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슈가 있었던 비만 세균 역시 마이크론 바이오라고 합니다. 미국의 세레스가 개발 중인 염증성 장질환 대상 마이크론 바이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미국 FDA의 시판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신약 탄생을 앞두고 이번에 업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마이크론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0% 이상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2조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요, 지노맨 컴퍼니아 고바이오랩 그리고 CJ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기술들이 후속 기사로 나올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마이크론 바이오 역시나 이와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